갑자기 아기 아빠랑 괜히 동질감이 껴지고 친밀감이 껴졌거든. 아, 그 다음에 들어오면요. 헤드피피를 뭐라고 해요? 헤드피피. 헤드피피 뭐라고 그러죠? 디룩디룩이 아니야. 계속 디룩디룩 맞다 보네. 네, 아무튼 헤드피피 뭐라고? 과거 알려줘. 언제 쓰는 거니? 과거 전부터 이때까지를 쓰는 게 과거 알려지. 그죠? 과거 이전에 일어나는 표현하는 게 과거 알려다. 근데 미래 완료를 보는데요. 미래 완료 예전에 많이 설명했죠. 미래 완료는 뭐냐면요. 이게 제일 편한, 이게 제일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 미래에서 본 미래야. 정말 예전에 했을 거. 미래에서 본 미래.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해가 못 되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설명해 봐봐. 아, 요걸로 할까? 아, 요걸로 할게. 아, 이거 한 거다. 다시. 오늘 몇 년도지? 2018년도지. 나는 2020년도에 대학에 갈 거야. 이건 미래야. 네. 근데 이거 미래 완료로 표현해 볼래? 미래에서 본 미래로 해 볼래? 나는 2020년도에 대학에 다니고 있을 거야. 어떤 차이인지 알겠어? 다시 봐봐. 다시. 난 내일 학원에 갈 거야. 미래 완료 표현하면 어떻게 돼? 나는 내일 학원에 가 있을 거야. 어떤 차이인지 알겠어? 이게 우리말로 표현하기는 이렇게 표현하기 잘 표현한데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 좀 어려워요. 이것도 다시 볼게 봐. 이게 왜 미래 완료인지 생각해 봐. 내년 3월이면 난 영어를 가르치는 시범이 될 것이지. 어디가 있니 지금? 미래로 가 있지 지금. 맞아? 근데 내가 이걸 미래로 표현하면 난 내년에 미래로 표현할 수 없고. 맞아? 다시 예문 하나만 다시 해볼게. 네, 예문으로 들어갑시다.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네, 누구 해볼까? 1번부터 해볼까? 그는 알았죠. 시제 유지를 읽을게요. 알았죠. 뭘 알았냐면 유일한 방법인데 어떤 유일한 방법? 찾는, 아는, 뭐에 대해서? 경험인데 뭐의 경험? 인류의 경험에 대해서 아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는 걸? 읽는 거라는 걸 알았죠. 너 뭐 읽는 거야? 뭐 읽는 거야? 쓰여진 걸 읽는 거지. 봐봐, 그래프를 머릿속에 그래프를 그려야 돼. 알았던 거 과거지. 근데 뭘 알았어? 쓰여진 걸 읽는 걸 이걸 알았다는 거지. 읽어야 된다는 거. 그치? 이 전이지. 과거 전이잖아. 만약에 이게 노우스라고 한다면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이해되지? 시제가 누가로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과거 완료라는 거는 헤드피피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과거의 어떤 기준 시점을 정해놓지 않으면 이게 쓸 수 없는 시제 중에 하나인 거죠. 그치? 다시 해볼게. 다음에 그 다음 거. 네, 이번에 볼게. 이번 좀 기네 이건. 네, 이번에 볼까요? 만약에 네가 뭐 하면 키버 데일리 저널, 데일리 저널이 일기예요. 일기를 쓴다면 여기서 해볼까? 시간과 조건의 분사들에서 뭘 제시한다? 현재가 미래를 제시한다. 그러니까 해석은 일킵으로 해석해야 되겠지? 만약에 네가 일기를 쓴다면, 일지를 작성한다면 너는 발견할 것이다. 너 자신이 뭐 하는 걸 발견할 거야? 쓰고 있는 걸 발견하겠죠. 생각을. 너 어떤 생각이야? 네가 나를 는 생각이지. 너와 함께 하루 종일. 그러니까 일기 쓰다보면 내가 어떤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죠? 이 생각은 포함하는데 낮췄어. 뭘 포함할 뿐만 아니라 컨셔스, 의식적인 것, 의식에 있는 것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한 포함하는데 뭘 포함해? 서브 컨셔스, 잠재의식. 서브가 언더라는 뜻이잖아. 의식 밑에 있는 거지. 잠재의식적인 생각을 포함하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야? 네가 심지어 모르는 생각이지. 뭘 몰라? 네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생각이지. 뭐 할 때까지? 네가 쓰려고 앉을 때까지. 네, 이것도 정확히 하면 나대원 TV 기억나시죠? 나대원 TV가 뭐라고 했지? B하고 나서야 비로소 A하다고 했지? 이걸 다시 해볼게. 네가 글을 쓰려고 앉고 나서야 비로소 네가 생각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 그 생각, 잠재의 생각을 포함하는 거지. 그 전에 모르다가 글 쓰니까 내가 이런 생각하고 있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다음에 프리티스는 이쁘게 곳이 아니라 매우 곧, 맞죠? 매우 곧, 곧 너는 뭐하게 될 거야? 미래를 표현했지. 미래가 뭐라고요? 미래에서 바라본 미래죠. 곧 너는 뭐하게 될 거야? 드러나는 사실들을 모으게 될 거야. 뭐에 대해서? 너 자신에서. 지금 말고 앞으로 그때 모으고 있게 될 거야. 이런 얘기지. 물론 이거를 쓴다고 해서 will collect라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문법적으로 맞아요 이것도. 근데 의미가 약간 차이가 있지. 이건 앞으로 모을 거라는 얘기고 위에는 모으고 있을 거라는 얘기죠. 어떤 차이인지 알겠지? 네.